핸드폰은 가로로, 배터리는 두둑히. 어렵다고 앞사람을 발로 차지 마세요. 넷마블. 옛날 옛적? 산 넘고 물 건너 멀고 먼 저기 어디쯤?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이야기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전지전능한 이야기 할아버지는 황금 펜트를 이용해 세상의 모든 재미난 이야기들을 빠밤빠밤빠바밤 만들어갔어요. 그렇게 동화나라가 탄생되었어요. 그리고 동화나라를 지켜낼 전설의 세용사, 태양의 기사, 별빛의 궁수, 달의 마법사, 이들이 함께하는 동화나라는 언제나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들어 있던 무시무시한 어둠의 주인이 깨어나버린 것이었어요. 어둠의 주인은 단숨에 이야기 할아버지를 몰아내고 동화나라를 차지했어요. 동화나라를 공포로 내몬 어둠의 주인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어요. 상상도 못할 무시무시한 모습을 드러낸 어둠의 주인은 자신을 위협할 용사들에게 마법을 걸어 꼬맹이로 만들어버렸어요. 기럭지와 볼륨을 잃은 용사들은 마왕에게 저항해보려 했지만 꼬꼬마가 된 용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어떡해. 하지만 용사들은 햇님, 달님, 별님의 도움을 받아 마왕에게 저항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당황한 마왕은 다시 어둠 속으로 도망쳐버렸어요. 용사들은 원래 모습을 되찾기 위해 어둠의 주인을 잡을 때까지 쉬지 않고 쫓아가야 해요. 도전 동화는 런게임이거든요. 그럼 늦지 않게 악마를 혼내주러 도전 동화! 출렁출렁 물렁물렁 나는 마법의 숲의 왕자 촉촉한 슬라임님이시다. 뽀송한 날씨는 피부에 해롭다고 마법의 숲을 촉촉하게 바꿔버릴 테다. 다같이 출렁출렁. 따사로운 마법의 숲을 촉촉하게 만들 순 없지. 뽀송한 봄날을 위해 슬라임을 족쳐야겠구나. 얍!
다음엔 더 잘해야지.